자, 2020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6월 평가원, 우리 영어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 마치고 이제 총평과 향후 대책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일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지만 대단히 거슬리는, 영어로 말하자면 degree of difficulty,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2019학년도가 우리가 이 1등급의 비율이 5.3%. 그러니까 1등급의 비율을 알면 난도에 대한 것이 뭐 아주 수월하게 이해가 되니까요. 이거보다는 쉬웠었죠. 6월 평가원이 이거보다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가 될지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글쎄 한 7에서 8%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3월 그리고 이제 2018학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0%대 정도였었기 때문에 여기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난도가 그대로 뭐 유지될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그냥 조심스러운 예측일 뿐인데 이게 상당히 적정 난도였어요. 이게 뭐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에 대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가 물론 조금 소수점 자리로 넘어가긴 했지만 넘어가는 게 1등급이 너무 많은 거죠. 전체 수험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대평가 구간에서는 1등급이 대략 4%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난 적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6월에서 나타난 그런 이 난도보다는 뭐 9월 그리고 실제 수능은 이 정도의 2019학년도에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뭐 난이도 예측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평가원이 난이도 예측한다? 못해요. 평가원은 난이도 예측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제를 하면서 또 검토 과정에 있어서 이 정도 난이도는 될 것이다 라고 조정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측을 빗나가죠. 채점 결과, 실제 채점 결과는. 어쨌든 난이도는 이랬어요.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난이도에 대한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절대적인 우리가 상대평가에 있을 때 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1등급의 비율이 떨어질 만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문항별로 이렇게 속살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수험생들의 취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통해서 시험 다음 날인 6월 5일, 지금 이제 9시 한 30분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채점 결과를 놓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었던 그러한 문항에 대한 일종의 표를 만들어서 이게 대단히 유의미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대책이 설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 자 일단 우리가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신유형은 없고요. 왜 없냐면 이미 2019학년도 수능에서 사실 21번에 위치하는, 21번에 위치하는 이런 함의추론은 이제 고정된 유형으로 거의 뭐 확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42번이 이 장문독해에서 제목과 빈칸 추론으로 출제되는 것이 이렇게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평가원의 어긋난, 잘못된 그런 배려 때문에 어휘 문제로 바뀌면서 이제 수험생들을 오히려 더 읽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거는 2019학년도에 공개되었었던 실제 수능에서의 유형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신유형은 없다라고 단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와 신유형에 대한 얘기 끝났으면 자 이제 표를 놓고 유의미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제일 많이 틀린 건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뭐 오답률이 74%, 그러면 뭐 정답률은 26% 정도로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죠. 그리고 이제 2위하고 3위가 나오고 있는데 2위가 30번이니까 어휘 문제고 3위가 자 어법상 판단이죠. 그리고 6위에 지금 21번 이렇게 함의 추론이 올라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 자 눈에 잘 들어오게 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보세요. 어법하고 어휘를 무시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어법성 판단,
영어 공부하는데 일단 문법 공부하면 단어 공 문법 공부하고 어휘 공부 이렇게 두 가지의 중심 축을 대체로 이뤄왔을 거예요. 특히 N수를 하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고3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1학기 중간고사까지 이제 뭐 기말고사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어하면 내신 대비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뭐 어차피 내신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뭐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거 대학 가는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잘안 나오면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내신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다 또 상대평가 단위로 절대평가래. 그러니까 뭐 까짓 거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해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학력 저하 현상이 발생을 했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맨날 문법하고 어휘만 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휘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요. 문법 문제는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 얘기했다시피 뭐 누가 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 나 숙제 내내 2시간 걸렸어. 영어로 튀어나와야 돼. It took me 2 hours to do my homework 하고. 알겠죠? 이 정도의 구문적 지식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답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1번에서 걸리고 이거죠. 1번에서 별로 안 걸렸네. 2번에서 걸리고 뭐또 이제 막 4번, 5번 같은 데서는 또10% 이상씩 이렇게 낚이고 아 정답이 2번이었으니까 3, 4, 5번에서 이렇게 낚인 거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그쵸? 아 29번, 29번 미안합니다. 29번에 이제 정답이 5번이었고 그쵸? 정답이 5번에 배치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낚이고 있는 거죠. 특히 2번하고 3번에서 알겠죠? 그리고 뭐냐면 정답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뭔가 수능에서 잘 출제됐던 아마 2번이 내 기억으로 병렬 구조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와세 밑줄 그어져 있는데 대수로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걸 어설프게 적용하다가 틀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어법성 판단에 대해서 내가 3점짜리가 낚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법 공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까? 아니요. 그건 멍청한 판단입니다. 자, 영어에 대한 내공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문법에 대한 정리는 컴팩트하게 뭐 방학 때 정도 그리고 또 수능 직전에 또한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놈의 문법도 여러분들 서술형 주관식 내신 대비하느라 그렇게 막 지독하게 영작 뭐 이런 어형 변화 이런 거에 매달렸던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인 대입 파악, 그리고 특정 밑줄 어휘가 포함되는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근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휘 문제가 틀린 게 어휘력이 약해서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겠죠? 그건 정말 오판이야. 어휘 문제가 틀린 건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야. 정교한 구문 해석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틀렸는지. 정확한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일단 하나의 단락 단위로서의 독해도 미진했는데 잘안 됐는데 정답의 어휘가 포함되는 문장에 대한 정확한 구문 해석이 안 되니까 컨텍스트 문맥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정답에 대해서 썼던 어휘 한번 생각해 보세요. forbid 30번에서 forbid 이게 어려운 어휘예요? 누가 뭐 하는 것을 금지시키다? 물론 이제 그것도 모르는 경우에 뭐 그럼 거의 노베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42번에서 정답에 대해서 나온 promising 이란 말이 전도 유명한 장래가 촉망되는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까? 단어 뜻을 몰라서 틀렸어요? 아니요. 그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대한 정교한 구문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지금 이제 2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어휘와 어법이긴 한데 어휘와 어법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독해를 많이 하면서 영어에 대한 내공을 착실하게 쌓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세요. 자, 34, 42, 33, 39, 38, 37, 32, 36, 35. 3일 사이 구간이죠. 31번부터 34번까지 딱 고정된 빈칸 추론입니다.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그리고 36, 37번이 글의 순서고 38, 39번이 문장 삽입이죠. 40번 요약문 완성이고 41, 42 장문 독해인데 41번 제목 그리고 42번은 어휘 혹은 빈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유의미하게 새로운 유형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함의출원 있죠? 함의출원 대책 세워야 됩니다. 지금 정답률은 50, 그러니까 오답률이 52%이기 때문에 정답률은 48%에 불과한 거예요. 다행히 이 점으로 출제해서 그렇지 사실은 난도로 보자면 3점, 배점을 해도 무방했었던 그러한 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을 잘해야 되죠. 뭐다 틀릴 리 없겠지만 여기 30일 42번 구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두개 이상 틀리지 않는 것으로 선방을 해내야 됩니다. 어버버이 합쳐서 다행히 5점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3점짜리 두 개가 틀리고 여기서 어버버이가 다 나가버리게 되면 11점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89점으로 여러분들은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2등급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수많은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법과 어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어법에 대한 건 방학, 여름방학. 왜냐하면 이 어법에 대한 거는요, 공부를 하는 게 단속적으로 끊기면 안 돼요. 연속적으로 원샷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기 중엔 쉽지 않죠? 방학 때 하세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휘에 대한 거는 어휘 자체의 어휘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웬만한 어휘는 다또 주석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휘력이 너무나 중요하게끔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고 어휘 문제 자체가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구문, 해석 능력, 문장 단위에 이거를 신장시켜줘야 됩니다. 어휘책을 다시 몇 바퀴 돌리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유형이 어휘 유형일 뿐이죠. 이건 지문 전체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판단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근데 요 구문 해석 능력을 업시키기 위해선 일단 배웠던 구문 교재, 나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한다면 천일문에 대해서. 그리고 천일문 완성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 천일문 핵심까지 했다고 한다면 뭐 천일문 완성까지 더이 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배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갖고요. 필요하다면 부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패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수동태 부분이 약하다 한다면 수동태 구문만 찾아서 선별적 수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31번부터 42번까지의 이 절대 구간입니다. 이 절대 구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1등급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나는 굳이 1등급까지는 필요 없는데 해도 그럼 뭐 수시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 2등급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대부분 아닐까요? 물론 3등급도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또 전공에 따라서 계열에 따라서 하지만 3일 사이에서 여기서 하나 이상 틀리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어법성 판단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목표 등급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3일 사이가 이 절대 구간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줘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되겠지? 그리고 또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도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좋아. 익숙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어가 영어 독해에 대한 개념도 안 잡혀 있고 왜안 잡혀 있는지 확신할까요? 여러분들 너무 내신에 매몰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러한 독해 문제에 대해서 수능적 마인드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해결에 대한 원리조차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신에 대한 과몰입의 문제 때문에 그래 왔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독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물론 사실 우리가 2024 구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2024 구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3일 사이 구간에 대한 걸 먼저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입학 유형에 있어서도 이거보다는 이쪽이 훨씬 어렵잖아요. 물론 함의출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함의출원 역시 정교한 구문 해석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구문 해석의 정교함. 구문 해석의 정교함을
업 해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이제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하는 원리가 지금 안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절대 풀 세트로 된 모의고사 풀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안 돼? 그거는 93점 이상의 안정적인 1등급들한테는 의미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것부터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물론, 고3 현역은 1학기 기말고사 내신에 대한 부담도 있죠. 하지만, 최소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주말까지 포함해서, 그걸 포함해서라도 여름방학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위성만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면 안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대안 6월 7일에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알겠죠? 이 3일 사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비롯해 목표하는 등급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이러한 절대 구간이라고 나는 명명하는데 3일 사이를 자, 그것에 대한 대안, 여러분들한테 말로만이 아니라 교재와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더 깊이 얘기가 들어가면 이건 총평과 향후 대책이 아니라 교재와 강좌에 대한 홍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공감을 할수 있겠죠? 자,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시기별로, 또 그리고 대안 제시해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자, 이게 뭐 3일 사이 구간은 전부 다 순수 독해들이니까 이 독해를 하면서 구문 해석 능력도 동시에 업시켜가는 이런 방안이 되면서 어휘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게끔 해야지 이거를 붙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집중은 여기다 해야 될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자, 이거는 최소한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법에 대한 걸 하면서 구문 해석에 대한 정교함은 끝까지 높이면서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 부분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리스닝까지 할 여력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수학에 치이고 국어에 치이고 다른 뭐 탐구는 안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절대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알겠죠? 내신 기간 동안 내신 준비에서 잠시 쉬더라도 이 절대 구간에 대한 걸 반드시 끝내야 되고 시기별로. 응? 요 사이에 쪽 내고 여름방학 때는 이제 요 반드시 하미 추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모의고사를 한 45분 정도에 그러니까 요거에 여러분들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4분 정도만 넣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처음에 난이도를 얘기했다시피 이건 기본적으로 2019학년도 난도보다 쉬웠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별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다 한다면 뭐의 문제가 있느냐? 당신의 영어 실력이 부실하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실함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법어에 틀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러한 3일 사이 구간에 대한 절대 내공이 부족한 것이었다. 이거를 빨리 메꾸는 게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인력은 내 생각엔 EBS보다 더 신뢰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 경쟁자에 있어서 또 전체 수험생이라는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표본 집단으로서의 그것도 역시 공부를 제대로 하는 표본 집단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걸 통해서 나타난 자, 여러분들의 취약성 정확하게 지금 보이죠? 이거 빨리 지금 당장 해결해서 여름방학 전까지 해결을 보고 그런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제 독해모의고사 들어가야 되고 리스닝 그때 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다음에 9월 모의고사를 잘 치르고 9월 모의고사 직전에 이제 리스닝까지 한뭐풀 세트의 모의고사 한회 정도는 풀어보고요. 9월을 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이제 취약성이 여기에서 나타났었던 3일 사이 구간의 취약성이 해소가 됐으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어법어휘와 만약에 하미추론이라고 한다면 그건 수능 때까지 충분히 메꿔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누구한테나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2020 우리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 절대 평가 영어 영역에 대한 준비를 하는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나타난 총평가 시사점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향후 대책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